미국 워싱턴 DC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국빈 방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정상으로서는 12년 만이며 서울공항에서 001호기를 타고 김건희와 동행하여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에게 센터에 서는 걸 각별히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미국에 도착한 김건희는 레드카펫 중앙에 서서 가려하자 루퍼스키포들 미국 의전 책임자가 제지하는 모습을 보여 도착하자마자 논란을 일으킨다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미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에 맞춰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이어 애국가가 끝나고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시점에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려야지라고 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윤석열은 지난 외교 순방 중 상대국의 존중이라며 타국의 국가 연주 중에도 가슴에 손을 얹는 것으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행동들에 김건희는 실수였다고 판단되었는지 윤석열에게 내려야지라고 지시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누가 대통령이란 말인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눈여겨봐야 할 문제는 워싱턴 선언 관련된 핵 공유 문제이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는데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핵협의그룹의 창설,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의 장래와 한국의 NPT 및 한미원자력협정 준수 등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포괄적 동맹과 양자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성명에서 확장 억제를 위해 공을 들인 핵협의그룹은 이미 해오던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질적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다. 동맹은 자동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동맹 강화로 미국과 외교 경쟁 중인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고 북한에게는 핵 위협의 명분을 제공해 동북아의 긴장감은 더욱 극대화했다. 러시아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외교 노선이 한미일 남방 삼각구도 공조 강화로 확인되었다. 신냉정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한편 북의 위협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위기를 줄이고 안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반대 행보로 외교 운신의 폭을 어렵게 하였다. 이에 야당에서는 확장 억제를 위한 워싱턴 선언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진전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비판하였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가 등장한 가운데 핵확산 금지 조약상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 것 외에 뚜렷한 안보적 실익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한번도 비핵화 그리고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정례화하겠다는 약속이 함께 담겨있는 점은 양 정상이 실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를 지지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의심케 한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이 정도로 퍼주는 외교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경제적 실리는 얻어냈을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주요 안건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선 원론적인 협의 차원에 그쳤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미국의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중국 공장에 한해서는 1년간 이를 유예했다. 이들 기업이 중국 공장을 계속 운영하려면 매년 이 조치를 유예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유예 조치 연장이란 확답을 받아내길 원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낸 것은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한 국제 공급망의 약속 그리고 실제 투자로 옮겨진다는 보장도 없는 MOU 답할 뿐이다. 심지어 MBC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미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제부를 주기까지 했으니 모든 분야에서 퍼주는 외교를 하고 온 셈이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중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한미 양쪽 간의 입장차를 보였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교역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미국과 한국이 핵 공유라 말한 것이다. 이에 에드 케이건 선임 국장은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냐는 질문을 받자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며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핵 공유가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으며 한국 대통령실이 핵 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에드 케이건 선임 국장은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설명하였다. 미국에 있어 핵 공유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 설명하였고 그러면서 핵 공유의 정의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즉 핵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라는 건데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그런 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핵 사용 결정에 통제 권한은 미국 대통령만 갖고 있다고 규정해 핵을 공유한다는 표현에 민감한 미국 정부의 시각을 담은 발언인 것이다. 이에 에드 케이건 선임 국장은 한국과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는 강화하겠지만 핵은 공유될 수 없고 결정 권한은 오직 미국에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미 핵 공유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대통령실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모든 무기는 전쟁의 씨앗을 품고 있다. 안보 자산의 증가는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평화와 안정보다는 전쟁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관찰된 결과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미동맹의 실질적 이익을 챙기지 못한 채 가장 큰 국익인 평화와 안위마저 위험에 놓이게 하였다. 군사동맹 위주의 동맹 강화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자극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은 무력에 의존한 쉬운 길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윤석열 그가 일으킨 전쟁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건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이기 때문이다.